이혼 쉽게 하는 거 아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자식이 위주로 된 생활 방식이었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 때는 어떻게든 자식을 키워서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어려운 생활,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사는, 자식에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사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들은 그냥 무덤덤한 성격이고 바깥에 가서 돈 벌어오는 입장이고 모든 거 안에서 케어하는 건 엄마들 차지고 나가서 바람이 피던 아니면 뭐 술을 먹고 뭐를 하던 그건 다 그냥 오로지 그냥 다 참고 살았어요. 참고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우리 드라마라든가 우리 뭐 하다못해 우리 주위에 있는 얘기들도 보면 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엄마 아버지가 그러고 살았었으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그러죠. 부부는 싸우면 큰 물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왜냐면 부부는 부부밖에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찌됐든 간에 그 책임감, 자식에 대한 어떤 끔찍한 모성애 이런 걸로 살았어요. 그 시절에는. 물론 힘들어서 아이를 버리고 뭐 자기 인생 찾아가는 부모들도 있겠지만 지금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아무래도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내 인생이 우선이고 부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안 낳고 사는 부부들도 많거든. 왜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아이를 키우고 케어하고 가르치고 하는 경제적인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나는 그냥 우리 너랑 나랑 행복하게 그냥 이 세상 즐기면서 살자는 쥐고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내가 어떤 이혼 단계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부부가 부부라가 생겨서 이혼을 할 경우에 굳이 내가 아이 참아서 가정을 유지를 하고 때론 그런 부부들도 있겠지만 아이가 중요한 팩트가 아니고 자기 인생이 먼저 팩터가 먼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인생이 됐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내 인생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는데 물론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하고 내 인생 찾아라는 것도 좋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 저 때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인생이 다가 아니다. 정말 당신이 힘들고 죽고만큼 힘들고 이 인생이 당신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처량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최하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혼하세요라고 얘기해요. 본인을 위로해 주거나 아이가 힘이 되거나 아이로 인해서 당신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라고 그러죠. 그 대신에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은 분명히 아이가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이를 너 우리 집에 태어나자 내 아들로 태어나자 내 딸로 태어나자 하고서 나오는 책임감은 아니거든. 다 사주팔자에 다 있으니까 인연이 돼서 엄마 아버지 자식 부모 자식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으면 이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죽은 만큼 힘들고 이혼 그러면 부부의 불화가 제일 근본이잖아요. 그죠? 뭐 남편의 배신이라든가 아내의 배신이라든가 성격에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든가 가족 간의 불화가 됐든 뭐가 됐든가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을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거니와 해결이 안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신의 조화인지 인간의 조화인지 바뀔 수 있는 방법을 해봤을 때 그렇게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혼을 하고 살아야 해요. 그 대신에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저는 항상 이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왔을 때 손님들한테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제일 먼저 당신 남편 사랑해요? 남편 같은 경우는 당신 아내 사랑해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당신 얼마만큼 사랑해요? 당신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억지로 산다? 아니라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내가 이혼을 할 경우에 어떤 결정을 때렸을 때 거기에 딸린 식구, 나의 자식, 내 새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책임이 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아이는 케어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책임감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이혼을 하는 거지 1대1로 인간과 남편과 엄마로서만 그냥 인간과 인간으로만 해서 이혼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 사겠으면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죽기만큼 힘들 거고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아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혼하면 이혼할 수 있으면 이혼하는 거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어떤 원인이 있을까 평범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었던 간에 또 전혀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이었던 거라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처음에 방송에서 얘기했었지 인연이 만나지 않아야 될 인연이 만났을 경우에는 정말 너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은 분명히 할 때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